아름다운 그런 연예인분들이나 셀럽분들이 표지 모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자로서 운동선수이지만 굉장히 욕심이 났던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왔어요. 네. 골프 팬들에게는 거의 아이돌처럼 여겨지는 선수예요. 제 주변에 뭐 골프 치시는 친구 아버님 또 제 친구도 골프를 치고 뭐 안시 선수 만난다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야 진짜 사인 좀 받아달라 뭐 별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셀카를 찍고 자랑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통 사람 안시네 씨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식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아 뭐 참치 안 되고 꼬치 안 되고 무조건 돼지고기. 무조건 돼지고기. 네. 두껍게 사러 가지고. 맞아요. 꼭 이게 있어야 되고. 골프 외에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또 저희는 거의 집에 없고 그래서 여행이 취미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 네. 그러시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안타깝네요. 연애. 아, 저 모태솔로인 걸로? 아니, 아닐걸? 네. 아닐걸? 어쨌든 지금은 없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부지런한 남자, 자상한 남자, 어른을 공경하는 남자, 네. 남자다운 모습이 있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부지런하고 자상하고 강력도 있고. 그래서 물못하고 있는 건가? 하얀 남자, 약간 브리핑 피부. 둘 다 상관없는데 피부 좋은 남자. 어깨 키. 키? 아니 어깨. 어 재밌다 이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참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하는 그냥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정말 부가 좀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하다 뭐 이런 인식이 워낙에 강한 스포츠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네, 기회를 삼아서 좀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니칸 소렌스타는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존경했어요. US 오픈 대회를 출전했을 때 저는 선수로서 출전을 했고 아니카 소렌스타는 해설위원으로 오셨어요. 아. 제가 너무 팬이니까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아, 저한테 이렇게 손짓하시면서 감싸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심쿵. 완전 심쿵. 나도 또한 그렇게 아니카 소렌스타처럼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게 보면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도 보이는 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촬영했고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스태프분들과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했으니까 그 즐거운 마음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남성 잡지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